왼쪽을 보세요. 짜잔. 어머. 여기 웬 상영관이야? 여기는 우리만을 위한 상영관이야? 그렇지. 어머머. 그 영화 보는 거야? 어, 영화 봐야지. 앉아봐. 이 남자. 1935년. 우와. 참, 이 호텔에 영화관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아? 내가 저 시대에, 흑백 시대에 당신을 좋아했잖아. 그랬네. 그러고 보니까. 그럼. 내가 흑백. 어, 흑백민이었어? 그러네. 그게 71년도, 그러니까 70년도, 70년도, 71년도. 뒤로 어. 내가 이제 당신을 만났잖아. 그게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 그지? 그때부터 팬이었는데. 당신 어려서 날 봤잖아. 그렇지. 근데 어려서 봤는데 어떻게 그냥 뭐 아니, 그, 누나 정도지 뭘 좋아해? 아니지,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내 사춘기 때 영원히 남아있는 나의 우상이었던 거지. 근데 그걸 응? 탤런트 김민정은 대한민국에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장희빈이라는 그 사극을 했는데 그때 인연왕후를 했어요. 근데 그 사극에서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이상하다. 저 외국 배우 같은데 외국 배우같이 생긴 여자가 우리 저기 중전 역할도 그렇게 어울리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퍽 빠졌죠. 여보? 저 남자가 내 나이보다 내 나이 때겠지. 그러니까 지금 흑백 때 했는데 지금 활동하잖아. 어쨌든 많은 작품을 했지만 당신은 뭐 원도 한도 없다고 하지만 주인공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내 작품을 써서 당신을 내 작품의 주인공을 만들 영원한 주인공을 만들어주려고 그 공부를 한 거야. 그 나이에 가당치도 않은 공부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지금 꿈이 15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리고 당신 작품에 내가 진짜 주인공 했잖아. 그럼. 첫 작품에. 어, 연극. 첫 작품에 주인공 연극 하고. 첫 작품에. 그다음에. 어, 그랬구나. 어우, 기특해라. 아유, 고마워. 영화도 어떻게 보면 내 꿈의 일부잖아. 꿈이 했잖아.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잖아. 어, 꿈대로 이루어진 거야. 드디어 이제. 영화도 이제 시상식만 남았지. 그렇지. 아, 뭐지? 시사회. 시사회 남고. 시사회만 남았지. 그거를. 칸 영화제 했는다고. 영화제. 어. 그래, 꿈은 크게 가져야 돼. 그럼. 한 영화제. 그럼. 나 화장실 좀 갔다 와. 키 어디 있지? 어, 집으로 갔다 와야 되는 거. 찾아갈 수 있겠어? 화장실, 어, 괜찮아. 아, 안녕. 참 어색하지만 우리 결혼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라도 영상 편지를 쓰게 되네.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좀 그렇다 보니까 많이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속상해. 어머머.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있어. 아니 이거 옷도 지금은 아니 언제 쓴 거야? 당신 덕분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너무 고맙고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당신과 같은 또 꿈을 이룬다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차고 설레는 일이 돼서 더 소중하고 감사해요. 이번 시간을 빌어서 내가 정말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해. 저 좀 이거 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저 호텔 레스토랑으로 좀 와줘.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이거 한 거야? 지금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에서 이거 녹음한 거야? 그냥 미리. 미리 해놓은 거야? 세상에, 웬일이니. 아이씨. 나 화장 망가졌잖아. 아이고, 왜 그래. 레스토랑이 어딘가? 어디예요? 몇 층이에요? 10층이에요. 10층? 지금 거기 가 있어요? 별거, 날 같이 가야지. 나 혼자 오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아 참. 나 혼자 오라고. 이거 안 끄고 가도 되나? 기가 막혀. 와. 끝내준다, 끝내줘. 어머. 이거 뭐야? 이리 와봐. 내가 인간 화환이야, 인간 화환. 당신, 이거 봐. 안 어울려. 당신이 왜 그걸 자고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나 이렇게 당신 관계하는 삶. 이거 봐. 갑자기 행복해. 자. 내가 이게 뭐라고. 여보. 이게 뭐라고 내가 30년 걸렸다. 어머, 당신 이거 생전 처음이야. 어떻게 당신. 30년 동안 이거 매년 하고 싶었어. 근데 당신 아이들, 내 아이들 생각하니까 그냥. 근데 지금은 내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날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랬지. 아니, 좋아지는데 내가 말은 이렇게. 이게 자상하게는 해도 당신 알잖아. 내가 잘 못하는 거. 그지? 김민정. 다시 태어나도 나 신동이가 결혼할 거야? 자, 내가. 여보, 당신 무릎 못 끌어. 웬 무릎이야? 결혼해줄 거야? 당신, 나 태어나도 결혼 당신하고 정말 하겠는데, 그때는 코 골지 마. 코 안 건다고 약속하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아우, 우리 아빠. 여보, 정말. 그래. 코는 골지 마, 다시 태어나도. 사랑해.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고마워, 여보. 내가 나이를 떠나서 여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딱 20대 나인 것 같아. 내가 여보 정말 사랑하고 우리 죽는 순간까지 당신이 나보다 10년만 더 오래 살고 나 100살까지 살 거니까 당신 100살까지 살아야지 당신도. 준비해드렸고요. 네. 아, 파스타. 마늘이 들어가셔서 어머니도 입에도 맞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당신 아해. 너 뭐라? 내가 당신의 눈이 돼줄 거야. 이제 짜증 안 부릴게. 아니, 난 눈 돼주지 마. 짜증 안 부릴게.
아우, 근데 이 집 스테이크는 진짜 끝내준다. 피자도 맛있네. 오늘 두 남자가 해준 게 어때? 오늘 정말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아. 내 생애 진짜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아. 나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거는 너무 좋은 게 아니야. 좀 늦었을 뿐이지. 내가 황녀가 된 기분이었어. 응. 황녀. 황녀지.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했어. 우리 그냥 이 마음 이렇게 이제는 조금 화낼 일 있어도 화내지 말고 그냥 매일 그렇게 즐겁게 살았다.